또 확진자 수가 올라가고 있고 얘는 내일지 프로견입니다. 요거예요. 손톱에 이슬 남의 손톱에다가 그려주세요. 뭐 될까요? 하고 날려왔더니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회사원 A.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오랜만에 네일샵 갔다 온 컨텐츠입니다. 사실 저희 채널 관리자 모드에 가면 요런 여러분한테 공개하지 못한 영상 있습니다. 사연인 즉슨 작년 말에 찍어둬서 1월 2월 달 동안 열심히 편집해서 딱 영상을 만들어 놨는데 감염병 사태, 사회적 거리두기, 서비스 특성상 점막이 모여있는 부분을 신체 접촉하는 모습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 여러분도 보기가 불편하실 것 같고 우리 채널이 한 10명 보는 그런 채널 아니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여러분한테 외출 뽐뿌 넣는 게 맞는 일일까 싶어서 아직까지도 공개를 못하고 있는 영상이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하향 조치가 되고 지역사회 감염 숫자도 매일매일 50명 이하로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을 때쯤 이용 서비스업의 소상공인분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응원하는 차원에서 이 영상을 찍었는데 아, 또 확진자 수가 올라가고 있고 제가 이 집을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요, 대형샵보단 1인샵이 감염병 위험에서 안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랑 이 네일리스트 선생님이랑 알게 된 지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냈어요. 그런데 새로 이 샵을 올해에 오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샵을 짠 하고 오픈을 했는데 아! 감염병 사태 거두절미하고 가보시죠. 고고싱. 제가 이번에 간 샵은요, 인스타에서도 되게 유명한 선생님이거든요. 설희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서리얌 네일입니다. 대표 메뉴로는요, 핸드페인팅 맛집, 아쿠아볼 맛집, 캐릭터 맛집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예약할 때 선생님 인스타에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 골라서 요걸로 하고 싶어요 라고 했었고요. 엄지에는 특별한 핸드페인팅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어? 선생님 이거 될까요? 하고 날려왔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약할 때부터 우리 샵에 강아지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셔서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러고 갔습니다. 샵에 들어갔더니 이 집 상전이신 사탕이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얘가 아주 애기 때부터 네일샵 생활을 하다 보니까 손님이 딱 들어오면은 이 사람은 그냥 나를 예뻐해 줄 사람인 거야. 예쁨 받고 싶어가지고 아주 애교를 그냥 핥고 냄새 맡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탕의 미모가 완전 장난 아니죠? 쇼고프가 필요한 요런 상태로 샵에 갔는데요. 사탕이가 4살이라서 슬개골, 뭐 무릎 이런 데가 아주 탄탄한가 봅니다. 얘는 네일집 프로견입니다. 그래서 쏘고프를 드릴로 하는데 이 드릴 소리도 안 무서워하더라고요. 사탕이 너무 귀엽죠? 사탕이 보고 심쿵했다면 좋아요 한번. 제가 한 손 이렇게 쌤한테 주고선 한 손을 이렇게 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렇게 해요. 자기 예뻐해 달라고, 자기 쓰다듬어 달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사탕이 예쁘다, 아이 예뻐, 아 예쁘다 예쁘다 하고서는 다시 이렇게 내려면은 또 손을 막 끌어당겨 자기 예뻐하라고. 어쩌겠어요, 해달라는 대로 해드려야지. 이 샵 인테리어를 오픈하실 때 셀프 인테리어로 하셨나봐요. 아기자기 동화나라 같은 느낌으로 꾸며놓으셨는데 이 샵에서 쓰는 제품들이 거의 다 K뷰티 제품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네일샵의 홍보 문구가 수입 통제를 쓴다 뭐 이런 홍보 문구도 종종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K뷰티에서 나오는 네일 제품들마저도 외산 브랜드 부럽지 않게 발색력도 좋고 색상도 아름답고 오래가고 무엇보다 시즌마다 트렌드에 따라서 제품이 빨리빨리 나와주니까 서리쌤도 더 이상 뭐 외산 제품을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손톱 쉐입은 전 항상 주문하는 게 있습니다. 짧게 안 아프게 둥글게. 제가 손 안쪽에 살이 되게 많이 튀어나온 편이라서 밖에서 봤을 땐 이렇게 하얀 게 많아 보여도 사실 안에서 보면은 살이 워낙 많이 나와 있어서 안 아프게 가장 바짝 자른 게 요 정도 길이입니다. 계속 젤 네일을 하던 손톱이라서 영양제를 발라주셨는데요. 이 영양제도 K뷰티 제품인데 되게 패키지가 특이했습니다. 요거예요. 손톱에 이슬. 디자인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네, 이렇게 나왔어요. 이슬 같은 깨끗함. 손톱에 이슬. 딱 생각나는 게 있죠? 영양제를 손톱 전체에 바르면은 젤 지속력이 조금 약해질 수도 있다면서 이렇게 손톱 가운데 부분에만 쫑쫑쫑쫑 이렇게 발라주셨습니다. 가운데만 진짜 바를게요. 전체로 바르면 젤이 빨리 떠서. 사탕이는 이제 졸린가 봐요. 엄마 자리를 뺏고 여기서 이제 잠잘 폼을 딱 취하더라고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저는 거의 벌떠 앉아 있어요. 쌤도 어쩌실 수 있나? 이 집 상전이 거기서 주무시고 싶다는데 이렇게 의자 끄트머리에 걸터 앉아서 시술해주셔야지. 베이스 젤부터 찹찹찹 들어갑니다. 요 네 개 손가락은 좋아하는 스타일의 파츠 네일, 블링블링한 네일 디자인으로 하고 엄지 두 개에만 핸드페인팅을 받기로 했어요. 참고로 핸드페인팅 들어가면은 요게 사실 기술값이잖아요. 가격이 확 뛰는데요. 개당 5만원입니다. 본격 디자인 올리기에 들어갑니다. 제가 이번에 요청드렸던 4개 손가락 디자인이 요 디자인이었는데요. 반짝이 그라데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글리터를 투명 재량 섞어가지고 요렇게 그라데이션을
넣어주시고 이렇게 조금씩 경화를 시켜가면서 디자인을 계속 올려줍니다. 프렌치도 이렇게 싹 넣고 반대쪽 손에도 글리터 그라데이션 넣어줬고요. 그리고 쌤 손에 하신 요것이 이 집의 유명 메뉴 아쿠아볼인데 진짜 너무 똥똥하고 귀엽게 잘 만드셨죠? 요 손가락은 풀코트로 생 화이트는 아니고 약간 아이보리 그런 걸 칠했습니다. 파츠 작업이 들어가는데요. 몇 년 전부터 이분한테 받아봤을 때 이 파츠 지속력 오래가게 튼튼하게 잘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서리쌤이 캐릭터 네일, 핸드페인팅 네일 요런 거에 스페셜리스트이기도 하지만 네일 전반에 대한 제너럴리스트이기도 합니다. 테두리를 구슬구슬로 만들어주고 다 경화시켜주면서 테두리 안쪽에는 스왈로브스키 파츠파츠를 올려주십니다. 요 파츠 사이사이에는 글리터를 넣어서 비어 보이지 않게 계속 블링블링한 느낌 날 수 있게. 요즘 젤들은 워낙 잘 나와서 경화도 오래 굳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핸드라이트로 가경화 시키는 것만으로도 안 떨어지고 되게 잘 경화가 되더라고요. 마지막에 안쪽에다가 다시 한번 금볼 테두리 프렌치 넣은 검지손가락에는 큰 파츠를 하나 띡 붙여줬습니다. 요 손가락에 붙일 파츠 후보들을 요렇게 보여주셔서 요걸로 할게요 하고 고른 애를 이렇게 크다랗게 붙였어요. 이렇게 8개 손톱에 블링블링 파츠 네일이 완성됐습니다. 너무 예쁘죠? 예쁘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굳이 서울의 끝자락인 강서구 마곡동까지 이 집을 찾아 쫓아가서 네일을 받은 이유, 핸드페인팅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부탁드린 디자인은 바로 요것입니다. 진짜 가끔가다 댓글이 달리는데 다른 뷰티 유튜버들은 자기 프로필 사진이나 이런 걸 프사로 해놓는데 언니는 왜 이런 그림판 그림이에요? 라고 이런 질문이 달리는데요. 이게 사실 사연이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한 2014년쯤 되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프사를 걸래 프사를 제대로 각 잡고 찍은 게 없는데 난 그때 회사 다니고 있었으니까 프사를 찍을 일이 없잖아요. 뭘로 프사를 걸어야 되지? 그러다가 제가 이런 메이크업을 집에서 심심할 때 해놓고 사진 찍은 게 있었거든요. 웹툰 그림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고등학교 친구한테 나 프사는 걸려줄래? 그랬더니 심혈을 기울여서 15분여를 들여서 뽑아내준 프사가 바로 요것입니다. 싱크로율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프사가 마음에 드는 이유가 여러분이 구독한 채널이 이거 회사원이 하나는 아닐 거 아니에요? 적으면 10개, 많으면 몇백 개씩 구독을 해주셨을 텐데 그 사이에서 눈에 띄는 프사가 필요한데 이게 노랗고 주황색이고 막 보라색 들어가 있고 딱 눈에 띄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몇 년째 이 프사를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튼 요 그림을 저의 엄지손가락에 땅땅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색들을 먼저 조색을 하셨어요. 시술하실 때 매트를 깔아놓고 하는데 요 매트를 그냥 팔레트처럼 쓰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림판에서 그리듯이 이렇게 선 먼저 따고 페인트통 툴로 색깔 찍찍찍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네일아트 할 때 그림은 바탕되는 색상부터 먼저 모양 따서 그린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선화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리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보시죠. 이런 세필붓으로다가 계란 모양 같은 이렇게 얼굴이 될 모양을 먼저 그리시고 아직까지는 느낌 안 나죠? 머리색도 원본이랑 맞춰가지고 조색을 일부러 해가지고 쓰신 겁니다. 머리카락을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리쌤이 말하시는데 캐릭터화된 그림들을 제 손톱에 그려주세요 라는 주문은 숙련자시니까 금방금방 뽑아낼 수가 있대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 어려운 작업이 뭐냐면은 사진이랑 똑같이 얼굴 그려주세요 라든지 어머님뻘 손님이었는데 난을 손톱에다가 그려주세요 이런 주문들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봐도 저의 프사 디자인이 시간이 오래 걸릴 만한 어려운 디자인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예를 한다 그럼 판본체 이런 거는 똑같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따라 그리기는 할 수 있죠. 그런데 행서체, 초서체 이런 거일수록 따라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쓱싹쓱싹 그려낸 그 속도까지 맞춰야 그 느낌을 따라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오히려 빠르게 그려낸 스피드 페인팅을 따라하시는 거라서 더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샌가 정신을 차려보니 벌써 눈알이 생겨있고 제 프사가 말입니다. 자세히 보면 되게 디테일이 많이 들어간 그림이거든요. 이 눈알도 갈색으로 바탕색이 있고 공공이라 그러죠. 그거는 까만색 같은 걸로 돼 있고 눈동자 안에 그렁그렁 마크가 또 돼 있거든요. 이제 외곽선을 따내시기 시작하는데 아니 어떻게 붓으로 이렇게 가느다랗게 손톱 위에다가 선을 딸 수가 있지? 너무 신기하죠? 자 이제 왼쪽 엄지에 그려나갑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샌가 여기도 얼굴형 머리 다 돼 있고 벌써 코가 생겨 있고 입모양도 원본에서 이런 모양을 똑같이
똑같이 캐치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주고 계십니다. 그림 자체가 그림판에서 마우스로 그린 게 원본이라서 뭔가 이렇게 선이 약간 삐뚤빼뚤한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살려주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다른 그림 그리실 때는 외곽선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반듯하거든요. 근데 일부러 선을 살짝 떨어가지고 이 그림판 선 느낌을 살려주신 것 같아요. 황록색인 바탕색도 채우고 앞머리에 윤기가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거까지 조색해서 만들어주시고 원본에서 자세히 보시면 에어브러쉬로 아이섀도우가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것도 똑같이 느낌을 내주고 싶다면서 그라데이션용 스펀지를 진짜 유매하게 접어서 그림판 에어브러쉬 느낌을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프사에 노란 테두리까지 싹 둘러주시고 굽굽한 다음에 탑젤까지 올려준 모습이 그럴싸하죠. 원본 사진을 진짜 디테일하게 살려주신 게 쌍꺼풀, 속눈썹 표현한 거, 앞머리 위에 눈썹이 이렇게 테두리 그림만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도 살려주시고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네 손가락과 이 엄지손가락이 뭔가 색상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나 그렇게 조화롭진 않다는 거. 하지만 여러분한테 새로운 시즌의 회사원 A채널을 선보여야겠다라는 이런 마음가짐을 다잡고자 이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한 거라서 이렇게 하면 잘 안 어울려 보이는 거 저는 이미 감수하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하세요. 서리암 네일이 핸드페인팅에 특화된 샵이다 보니까 기념일이나 행사를 맞아서 찾아오시는 손님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야구장 가기 전에 이렇게 글러브랑 공이랑 귀엽게 그려주세요 라든지 곧 태어날 아기가 돼지띠라서 돼지 캐릭터를 그려주세요 라든지 도미니카 토끼 네일 뭐 이런 디자인도 있다고 합니다. 샵에 있는 샘플들 가격도 좀 찍어왔어요. 아무래도 핸드페인팅이 많이 들어갈수록 수공이 많이 들어갈수록 가격이 올라가는데요. 요런 디자인들은 뭐 12만 5천원, 13만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깔끔한 요런 디자인들은 10만원 아래로도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런 딸기 네일도 되게 아기자기하고 귀엽고 깔끔하고 예쁘죠? 캐릭터 네일들은 요 정도 가격대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받고 온 네일은 요 파츠 네일 자체도 그렇게 저렴한 디자인이 아니었고 핸드페인팅이 두 개가 들어가가지고 약 20만원을 주고 받았습니다. 서리쌤이 핸드페인팅 아쿠아볼 요런 거를 세미나도 종종 여시고 하는데요. 핸드페인팅 손그 그림 그리는데 이 정도 퀄리티를 내주는 집은 얼마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핸드페인팅 이외에도 파츠네일 같은 거 저는 서리쌤한테 받고 딱히 불만족한 경험은 없었습니다. 사탕이가 있는 게 괜찮은 분들이라면 사람 많은 대형샵보다는 1인샵에서 프라이빗하고 안심할 수 있게 네일아트로 기분 전환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도 서리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구독자 이벤트를 가져왔는데요. 이 영상에다가 좋아요 누르고 예쁜 댓글을 남겨주세요. 캡처를 서리쌤한테 보여드리면은 10% 할인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